김대리 생생음악 살마의 김대리입니다. 즐거운 일요일 저녁 되셨습니까? 네. 오늘은 조금 늦게 인사드렸는데요. 며칠 전에 신청해주신 향기풀풀님의 신청곡 장은숙 씨의 내 마지막 사랑이란 곡을 조금 연습하려고 했는데, 아, 뭐 처음, 생전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, 조금 제 생각만큼 연습이 금방 잘 안 돼가지고, 기계에 반주가 없어서 코드 좀 따고 가사 좀 적고 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. 향기풀풀님이 좋아하시는 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하고 비슷해요. 저도 이런 류의 노래를 많이 좋아했었는데, 아마도 향기풀풀님과 제가 동년배, 나이 같은 나이라면, 야, 너 이 노래 좋아해? 어?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?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, 오늘. 네. 그래서 오늘 연습한 곡이라 몇 번 불러봐야 되는데 조금 어설프지만, 성격 급한 김대리가 또 오늘 그냥 갑니다. 일단 내 마지막 사랑. 저도 제가 그 뭐 마지막 사랑은 아니지만, 제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, 그때 이 노래 가사처럼 그냥 막 눈물도 주룩주룩 내리고 비도 주룩주룩 내리고 비만 오고 눈만 오면 막 또 마음이 뭐 우울하고, 그렇지 않은 날도 우울하고, 366일 우울하던 그때, 내가 이 남자와 헤어졌으니 앞으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, 그런 결심 이런 걸 하게 됐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. 왜냐면 그 첫사랑의 그 남자는 저의 이상형에 가까웠었어요. 모든 게 거의 다, 뭐 한두 가지 빼고, 그러나 그 한두 가지가 98가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분도 제가 25살 때쯤에는 내 마지막 사랑이었겠죠. 네.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사랑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 가지시고, 또 이런 좋은 노래를 알게 해주신 우리 향기풀풀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저한테 으쌰으쌰 힘도 댓글을 많이 주셨는데요. 장은숙 씨의 노래로 오늘 첫 곡 시작합니다. 내 마지막 사랑. 내가 쓰러지지
마지막 사랑을